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정준우 기자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설입니다. 설에는 차례를 지내죠. 요즘은 명절에 차례 지내는 게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례를 지내는 집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뭐 요즘은 뭐 전도 먹고 소고기 산적도 먹고 동그랑땡, 만두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죠. 명절에 참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게 됩니다. 요즘 집에서 거하게 차려 먹는 경우들이 잘 없는데 명절이 되면 명절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거하게 차려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전같이 재료가 많이 필요한 음식들을 이제 만들려면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꼭 명절만 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농산물이나 고기 가격이 안 오르다가 꼭 명절 앞두고는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죠.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물가도 비싼데 명절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면 밥상이나 차례상 차리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명절 앞두고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내리면 가격이 내린다는 것은 경제학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요 이상으로 농산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풍년이 들어서 오히려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채소를 막 땅에 묻고 불에 태우는 것들이 오히려 공급을 낮춰가지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져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산물이 설이랑 추석만 되면 예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례상에 1인분만 차려놓고 제사 지내진 않잖아요. 과일도 종류별로 올리고 고기도 다양하게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나물도 많이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균형을 맞추고 있던 농산물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설이라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게 되니까 가격이 더 뛰게 되는 거죠. 농산물 수요가 절정을 이루는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보면 명절 끝나고 가격이 확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지난해 설 연휴 1월 22일이죠. 그쯤을 기준으로 사과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한 달 전인 12월 20일 기준으로 사과 10개의 가격이 21,593원 했어요. 그런데 연휴 직전 이제 차례상 차릴 때죠. 이때 거의 28,000원을 넘었다가 연휴가 끝나니까 다시 22,000원으로 훅 내려갑니다. 차례상 다 지냈으니까 사과 먹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크게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하루 이틀 만에 농산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뭐 시금치 다 키워가지고 출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출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농산물이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설을 대비해서 농산물을 키우려면 어쨌든 최소 뭐 한 반년 정도는 뭐 미리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맞춤형 작물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국민 차례상 수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뭐 수요를 맞추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냐면 파프리카가 뭐 한때 인기를 얻어가지고 파프리카 키우던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 해 모두 뭐 다 파프리카를 키웠는데 파프리카 수요는 또 떨어져요. 이제 유행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파프리카 키우던 농가들이 뭐 이제 아주 쫄딱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들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들을 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 변화는 빠른데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가격이 명절 전으로 크게 올랐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기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을 뭐 푼다거나 아니면 가격 할인 쿠폰을 뭐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11조 원을 올해 1년 동안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1월 4일부터 정책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설 연휴 물가도 함께 잡는데 좀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초부터 물가 정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농산물을 구입을 할 때 쿠폰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뭐 농가에 뭐 생산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혹은 농가에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하는 식으로 생산 비용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가지고 이제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식도 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에는 정초부터 시작된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차례상 물가가 그나마 덜 오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있죠? 아예 수요가 낮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차례 많이 안 지내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런 추세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뭐 이제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오른다 이런 소식들은 못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나타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IB토마토 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